네, 이번엔 영화 소식인데요. 임창정, 엄지원, 박철민 주연의 영화 스카우트가 얼마 전 언론 시사회에 이어 어제 VIP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스타들의 인맥을 엿볼 수가 있는 시사회. 역시 수많은 동료 스타들이 함께 했는데요. 네. 어떤 스타들이 극장을 찾았는지 함께 가보시죠. 스카우트, 임창정 선배님, 화이팅! 대박이죠. 김혜숙 감독님, 충정이 형, 화이팅!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영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보세요. 지난 7일 영화 스카우트의 시사회 현장. 극장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한 사람. 아니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창정이가 어저께 그 택시에 제 창정이가 탔는데 얘기 잘하고 마지막에 집 앞까지 내려다 줬는데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더라고요. 스카우트, 네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정말 그 감동적인 재미있는 영화인 것 같긴 한데 돈은 줘라. 스카우트 대박! 임창정 파이팅! 이렇게 지금 이게 다 뽑은 거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카우트에 출연한 이건희를 응원하러 온 드라마 왕관아 연기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스카우트 영화 시사회에 오늘 이렇게 만석영이랑 저희 왕관아 같이 촬영하시는 배우분들이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왕관아도 잘 됐으면 좋겠고 스카우트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석영 한마디 해주세요. 스카우트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스카우트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평소 임창정과 친분이 있었던 하지원, 신희, 최상국을 비롯해 김상경, 유채영, 김현숙 등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와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스카우트 시사회에 앞서 주연 배우들의 소감이 이어졌는데요. 저희들의 그 즐겁게 찍은 그때 그 느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전달돼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즐거운 기분으로 너무 해피한 웃음으로 가슴 따뜻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남 얘기하는 조용히 있는. 엄지원 씨 살짝 당황한 듯하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엄지원 씨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지원입니다. 먼저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 난 얘기하는 전화 끊었습니다. 전화하다가 딱 걸린 임창정. 바로 끊고 정자세로 임하는데요. 지인들을 모시고 영화를 선보하는 자리라 훨씬 더 의미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화 스카우트는 1980년 대학 야구부 직원인 이호창이 국보급 교수인 광주일고 3학년 학생 선동열과 7년 전 헤어진 연인 세영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랑과 감동, 그리고 웃음과 눈물이 섞여있는 영화 스카우트는 오는 14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냥 스카우트를 보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